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믿음을 재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모든 것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죠. 물결이 높고 파도가 거셉니다. 배에 물이 차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릇으로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고 몸도 못 가눌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지경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배 안은 난리법석이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고물이 있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치면 배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깨어있는 제자들보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야 옳잖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물길이 높게 일렁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서른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아주 초라한 청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때였죠. 회당장이란 그 마을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아주 지체 높으신 분이죠. 이런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에게로 회당장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회당장을 전도했을까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회당장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은 절박한 현실입니다. 자식이 죽게 된 절대절명의 상황이 회당장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같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지 않지만 기도도 안 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성도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이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은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랑하는 애광은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마냥 평안하고 평강스럽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도 마냥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애써 기도할까요? 내 삶에 또 혹은 우리 애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 우리 애광원에 또 내 삶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애써 매달리실 겁니다. 시련과 질병과 고통이 왔을 때 그때 하는 기도와 건강할 때 하는 기도가 같을까요? 내가 처한 현실이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와 그렇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의사에게서 암 말기 통보를 받은 사람의 기도와 아, 당신은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같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절박한 현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죽을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현실이, 그 절박한 현실이 회당장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고 싶은데 병명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란 병은 요즘으로 치면 부인병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뚜렷한 병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좀 부끄러운 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자기의 병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스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다 가다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옷을 만진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런 일이 생기는 와중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죠.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고 싶은데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갔다면 죽어가는 딸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죽은 딸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은 지체되었죠. 지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체됩니다. 계속 지체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지체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딸에게로 모시고 갔다면 아마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성경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정말 절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죽어가면 기도하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업이 망해갈 때는 기도하지만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갈등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며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음에서 중생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궁!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궁!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제때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목격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체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고 거기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주님은 영광 중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관이 들려져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 관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러자 장례식 도중에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일을 걸친 채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지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할까요? 죽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과연 끝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믿습니까? 가능한 것만 믿습니까? 상식이나 우리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부활 생명까지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경험을 다 물리치고 물리적인 비판도 다 물리치고 부활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겠지만 딸이 살아난 다음에는 믿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도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사랑하는 애광은 직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항상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